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해장 먹방. 아, 점심 해장 먹방. 어제 제가 600회 방송해갖고 오늘, 네, 이제 술을 어제 먹어갖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, 낮에 또 볶음밥과 짬뽕 시켜서, 네, 한번 해장을 해볼까 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벌써 한 국물 하나 튀겼어요. 예, 이러면 정말 죽고 싶죠? 일단은 이, 아이, 나무젓가락, 이 시부럴, 진짜! 여러분, 우리 나무젓가락은 좀 웬만하면 좋은 거좀 써줬으면 좋겠어요. 홍합을 싹 빼서, 껍데기 제발. 말투가 너무 웃기세요. 말투, 방송용 말투예요. 방송용 말투입니다. 아, 근데 이거 일반 짬뽕 시켰는데 너무 매운 거 같은데? 살짝 먹어봤는데 뭐야 너? 꺼져. 최대한 튀기지 않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지혜님. 아니, 원래 이 시간에 먹방합니다, 지혜님. 원수타님 감사합니다. 아니요, 에어컨 안 틀었어요. 짬뽕 맛있네. 아, 선풍기 밑에 쐬고 있습니다. 먹으면서 얘기하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간다고요? 아, 예. 저 생각해 주신 거죠? 뭐, 지블레이드님 감사합니다. 팬가에 고맙습니다. 과연 볶음밥이 맛있을지. 볶음밥은 밥알이 생명이잖아. 아, 볶음밥 왜 이래? 와, 입에 넣자마자. 뜨거운 밥으로 못 갔나? 아, 볶음밥 일단 첫 입이 되게 느끼합니다. 되게 느끼하고 찐득찐득해요. 짬뽕 맛있어. 근데 맵다. 요즘은 짬뽕이 일반 짬뽕도 맵게 하는 게 트렌드인가 봐. 짬뽕 되게 매워. 와. 일반 짬뽕 이렇게 맵게 하네.
아, 밥이 있어야겠네. 아니요, 땀 많이 흘리는 편 아니에요. 땀 많이 흘리는 편 아닙니다. 저는 사우나를 가면 땀을 확 빼요. 아, 백석까지는 배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중산동에 있는 거라 거의 끝과 끝이잖아요. 되게 얼큰해요. 예, 해장 됩니다. 예. 여러분들이 짬뽕 골라 주셨잖아요. 해장 메뉴. 나 원래 냉몸을 먹으려 그랬는데. 아, 짬뽕 잘 생긴 것 같아요. 와, 진짜 느끼하다. 볶음밥 대박이다. 와. 와, 볶음밥템. 입에 넣자마자 니글거려. 아니요, 이사 왔어요. 본래 집으로. 아, 콜사님, 어서오세요. 볶음밥 여기다 마르라고요? 아우. 아, 그건 진짜 아니네요. 나우스님 반갑습니다. 아, 좀 니글니글해요. 볶음밥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느끼해서 못 먹겠어. 이게 매워서 땡기거든요? 아, 먹으면 되게 니글니글거려. 한 숟가락만 더 먹자, 그래도. 밥이 그리고 고슬고슬하지 않고 찐득해. 아,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볶음밥이야. 단무지 두 개 먹어야 돼. 양파도 먹어야 돼. 아, 저 혁오 닮았다고요? 살찐 혁오? 저 혁오 되게 좋아하는데. 혁오 뭔가 되게 매력있지 않아요? 혁오 되게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?
혐오야? 내 편이 없구만. 짬뽕 맛있어요. 먹을만해요. 근데 너무 매워갖고 속이 좀 쓰리다. 캡사이신 집어넣은 것 같아. 캡사이신을 먹으면 나는 이렇게 속이 쓰리거든. 청양고추로 맛을 내면 아무리 매워도 속이 쓰리진 않거든요. 나는 진짜 중국집 하면 잘할 자신 있는 게 중국집은 좀만 맛있게 하면 잘 되거든. 좀만 맛있게 하면 속이 좀 쓰려요. 그래도 해장되네. 우리 띵콩땅콩님이 이 방송에 100개벨 풍선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뿌잉뿌잉 띵콩님 어서오세요. 우리 띵콩님 사랑합니다. 어우 극혐이다. 아 배는 안 부른데 먹을 건 없고. 진짜 아니다, 진짜. 기름이, 입에 넣으면 기름이 툭 나와. 야, 볶음밥을 이렇게 하냐.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맨밥에 계란만 있어. 아 이거 진짜 실망이다 솔직히. 이거는 환타야 니 덕에 살았다. 잘 먹었습니다. 예, 녹화는 여기까지.